다이앤쿡TV 구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쿡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화목난로 몇 세트하고요, 해리, 그다음 세 번째 모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한번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염증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텐트가 2m 정도의 높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통을 제가 연장을 좀 해야 되거든요. 연장을 좀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하게 되면 배기가 높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화력도 세지는데 흡기보다 배기가 너무 세다 보니까 연료가 금방 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흡기와 배기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분명히 있어서 연통 댐퍼를 필요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몇 세타에서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거 8개에서 연장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기 부분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흡기와 배기의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상황에서는 필요 없지만 보통 이게 흡기와 배기의 비율이 적정 수준이 있다면 연통 댐퍼에는 필요치는 않지만, 연통을 더 높이거나 흡기에 비하여 배기가 더 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럴 때는 난로에 급기 쪽에 토치불을 피울 때처럼 우웅 하는 바람 소리가 들리게 되고, 과급기하로 인해 장착이 과연소가 되므로 필요 이상으로 장작을 태우고, 불꽃을 보면 연통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열기가 연통으로 과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본 난로는 크게 머물지 않아서 효율이 급하게 떨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댐퍼를 한번 달고 싶어요. 근데 이 댐퍼를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건 60mm이고, 제가 이번에 구매한 게이 제품이 위너엘 거고요. 캠핑용 화목난로 연통용으로 공기 조절 댐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mm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저는 맞을 거라 판단하여 구매를 했고요. 한번 장착해 보려고 해 봤지만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품을 하려다가 그냥 한번 저 댐퍼 안에 있는 저 댐퍼, 그러니까 공기 조절 이 나사 부분만, 저 동그란 부분과 이 나사 부분을 조금만 가공해서 댐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동그란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핀만 잡아 당기시면요, 분해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앤쿡TV 구독. 다이앤쿡TV 구독. 자, 이렇게 연통을 이렇게 댐퍼를 이용해서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작업을 완료했고요. 이렇게 하시면 닫히고 조금씩 열리고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통이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통이 되게 이게 안 빠지거든요. 예. 그러면 요런 WD 이용하셔가지고 요 사이에 좀 뿌려주시고 한 뭐 몇 시간 정도 있으시면 이게 잘 빠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에 못 빼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 WD 암 요 사이에 뿌리셔가지고 한 몇 시간 놔두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비틀어서 빼시면 잘 빠지니까 그 팁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어댐퍼, 공기댐퍼 한번 이너웰에 있는 63mm짜리 가지고 60mm 저희 메세타 요 헤리 화목난로에 한번 이식을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네, 잘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다시면 좀 더 장작을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에어댐퍼를 다시면 근데 요거를 뭐 연장하지 않고 하시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메세타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맞게끔 8장으로 해서 높이까지 해서 흡기와 배기를 잘 알아서 빼놨겠죠. 그죠?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배기를 요 이런 연통을 더 연장을 하시면 배기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도 에어댐퍼를 이용해서 좀 조절을 해주시면 장작이 좀 타는데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에어댐퍼를 인터넷을 뒤져도 절대 60mm 댐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너의 거를 시켜서 맞는지 확인해 봤는데 그것도 안 돼서 그냥 과감히 이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이앤쿡팁은 여기까지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